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도 입신에 대해서 깨어나자마자 들었는데요. 그 입신 내용에서는 목사님을 추궁하는 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목사님을 추궁하는 말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 얘기들이 저희들이 중보기도 팀하고 예언사의 팀하고 또 교회에서 입신이 일어날 때에도 몇 차례 그와 유사한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와 유사한 메시지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다.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이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잠깐 소개하는 걸 보니까 본인이 다 뒤집어 쓰시고 본인이 다 뒤집어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어제도 그 훈관사가 지냈을 때는 예수님께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파수꾼이라고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그러면서 이 대구가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어두운데 목사님께서 이 대구에 다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신앙의 세계가 있고, 이 대구의 상태가 그냥 이 가운데는 완전히 낭떠러지려서 건너갈 수가 없는 곳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다리가 되어준 것처럼, 목사님께서 이 다리가 되어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밑에 이제 신흥교회가 받쳐주고, 이제 2, 3명을 주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파수꾼이라고 그러는 것은 선지자를 뜻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놓고 파수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못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도 영적인 현실을 못 보니까 먼저 눈 뜨고 경계할 수 있는 분들을 그게 선지자인데 파수꾼으로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이 대구에 영향을 끼치고 대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런 얘기들 한 개도 안 하시고 본인이 다 뒤집었어.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앉아있는데 민망해서 혼났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뭐 새겨서 알아서 들으시고 소화해서 알아서 들으시고 목사님 잘 보필해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폐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자기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특별히 또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이 있어서 부족하고 선한 종을 이곳에 보내신 줄 압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집회가 아버지 그저 지나가는 집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의 뜻이 성취될 수 있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진리의 영으로 이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부족한 자에게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각 사람들의 귀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도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옥토르베라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연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일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화론이죠.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배경에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설이 아니고요. 거의 소설 수준이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라서 모르는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나는 공부는 잘하지 않는데 되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제일 친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안 읽어봤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if가 600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말에 if가 600번 나오는데 그 가정이 600번이 있어서 이론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떤 이론들을 못 만들어내겠느냐.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과학이 아니라 이거는 소설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들은 기억이 나요.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진화론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타락하고 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반역 심리가 있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과학처럼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연이 됐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우연히 저절로 이 모든 것이 됐다. 부모가 없는데 우리가 우연히 저절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저절로 존재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진화론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연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 살다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진짜 회개를 하게 되고 진짜 예수를 믿게 되고 진짜 거듭나게 되고 주님의 양이 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우연히 내가 형식적인 신자가 돼 있고 우연히 내가 외식하는 자가 돼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필연적인 일이에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우연히 어떤 사람이 명목상의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명목상의 신자,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 배후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목사님 밑에서 같은 설교를 듣는데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진짜 회개를 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 진짜 거듭나고 그 이름이 생명록에 오르게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는데도 형식장의 신자가 되는가.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가. 여러분 이 내면의 이유를 알아야 그래야 미혹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미혹을 막을 수도 있고 그래야 올바르고 확실한 믿음을 가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미혹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혹과 믿음의 배후 원리가 있는데요. 미혹과 믿음의 배후 원리, 즉 그 근본 뿌리가 뭔가, 어떤 뿌리에서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명목상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떤 뿌리에서 어떤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혹되는 자들에게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아무나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닌 것처럼 아무나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많이 있고
이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아무나 미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미혹이 되죠?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혹이 누구에게 임하냐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아무나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요. 멸망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하죠? 역시 10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 사람이 이 단계예요. 미혹을 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 미혹을 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 말해서 진리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죠. 진리의 미움을 당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셔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되는가 보다. 이게 일방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진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가? 진리는요, 일방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거나 일방적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경우도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건 뭐 생각도 들지 모르겠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싫어한다. 일방적으로 누구를 미워한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속에 내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어떤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적 상처가 있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정의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거나 일방적으로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진리는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랬는데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잠언에 보면 8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잠언에서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이 역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스토트가 그렇게 썼어요. 10절에 대해서. 그들이 속는 이유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기 때문이다. 여기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뭐가 암시되어 있다고요? 진리를 사랑하는 이 문제가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제시되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다. 커다란 속임수 뒤에는 진리에 대한 큰 거부가 있다. 여기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암시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마땅히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신자들이 오잖아요. 외부에서 신자들이 오면 이 거의 예외 없이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같이 오거나 세 사람이 같이 오거나 일행들이 올 때 있잖아요. 거의 예외 없이 졸아요. 거의 예외 없이 접니다. 그러면 이 이해가 안 가요. TV를 봐도 멀쩡하게 눈 뜨고 보는 사람들이 아 TV를 봐도 멀쩡하게 눈 뜨고 보는 사람들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을 선포하는데 거기서 졸아요. 근데 이게 어떤 한두 번이면 우연이다 싶은데 매번 그래요. 거의 졸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졸은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졸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일을 고단하게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장사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그 사람 그분만 가끔 안 졸라고 안 졸라고 막 애를 쓰면서 그거는 이제 말씀이 안 들어와서 안 졸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그것도 제가 뭐라 그러거든요. 주일 성수를 하려고 그러면 토요일 오후부터 쉬어줘야 된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밤늦게 TV 보지 말고 일찍 자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새벽 기도인 것처럼 주일 성수 하려고 그러면 주일 오후부터는 토요일 오후부터는 쉬어줘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의 오면 옆에서 오면 졸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보냐고 뭘 느끼냐 그러면요. 이게 신자가 아니구나.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분명히 기독교인이야. 이게 신자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걸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교회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저희 교회의 경우입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저희 교회의 경우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저렇게 그 중에 꼭 좋은 사람이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밥 먹는 시간에 누가 꼬뻑꼬뻑 졸고 앉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식사 시간 그 진짜로 병든 닭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에 미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진리를 명백하게 설교해주는 설교를 들어도요, 반응이 없어요. 마르타 같아요. 마르타 같이 반응이 없어요. 고작 반응한다는 것이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지?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지? 아니면 왜 저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내 설교를 빨리 끝내지 않지? 이런 정도예요. 이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혹의 영이 임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미혹의 영이 임하고 그들에게 멸망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우리는 유혹이 마귀만 하는 줄 아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누구의 가운데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 멸망할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바꿔 말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바꿔 말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정말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 결과가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저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활용하거나 유혹을 풀어놓아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이거는 여러분 이 바울의 성경에서 분명하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에 났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혹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인데 왜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 대답이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가가 나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3장 6절에 보면 그러더니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진리와 불의라고 하는 것은 대조적인 것이에요. 진리와 불의는 대조적인 것인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진리를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불의를 끊어버리게 되어 있고요. 불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불의를 청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불의를 내가 좋아해서 불의를 받아들이면 진리에 대해서 길을 막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게 됩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는 18절과 19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이 진리와 불의는 서로 대조적인데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의 빛을 차단합니다. 일부러 듣지 않으려 그래요. 일부러 보지 않으려 그럽니다. 깨달을 수 있는데 일부러 깨닫지 않으려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불의를 좋아하면 이 사람 진리에 대한 계시를 차단하고 진리에 대한 계시를 거부하게 되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으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청산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집회 나와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귀를 막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아무리 명백한 진리가 선포돼도 아 이것이 진리구나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깨지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 진리를 거절하고 그 진리를 거부하고 뭐 다른 사람은 저렇게 설교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설교하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반드시 여러분 그 진리를 거절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완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강팍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멸망받는 대표적인 죄가 있는데 그게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완악하다는 게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 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것은 불의를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대적하게 된 상태, 진리의 계시를 차단해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상태, 이것이 여러분 완악한 상태예요. 선지자들이 죽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분명한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분명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사람이 이해하든 못하든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죠. 그런데 사람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성경은 이런 뜻이다, 구원론은 이렇고 신론은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상태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 그들의 불의, 그들의 멸망으로 지금 치닫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죄들을 끊어버려야 되고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고 변화해야 돼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주면서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사랑해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즉각 그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불의를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방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진리에 대해서 자기는 자신을 방어를 해요.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가 들으려면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그가 알려면 알 수도 있었는데,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닌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건 극단적인 얘기야. 다른 사람 저렇게 설교하는데, 설교 안 하는데, 자꾸 그게 아닌 쪽으로. 왜냐면 그래야 자기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려요. 혼자서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쓰는 소리 하니까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하나님,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눈을 멀게 만들고 귀를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안 들은 것 같이 돼버려요. 신앙생활을 해도 안 한 것 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랬어.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감았어요. 완악하기 때문에 듣기가 둔해요, 귀가. 완악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불의를 좋아하는 것 중에서 완악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한 빛이 오고 분명한 계시가 오고 분명한 이해가 오고 분명히 소화할 수 있는데, 완악하기 때문에 듣는 게 둔해져 버리죠. 완악하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렸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또 사도행 28장 24절에서 18절에 보니까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냐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냐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말로 이라 그러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조상들에게만 이것이 맞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바울의 회중에게만 마찬가지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도리어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이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기 주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는 이 문장을 영어로 고치면 전체 문장의 주어는 그들이 된다. 따라서 이사야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 것과는 달리 본서에 인용된 이사야의 예언은 백성들 스스로가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들의 눈과 귀를 닫았다.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결정짓는 지상 최대의 실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침을 바랄까 두려워함이로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요. 귀로는 둔하게 듣습니다. 귀로는 둔하게 듣고 자기가 주위에서 안 들으니까 귀로는 둔하게 들어요. 그 다음에 눈은 감았어요. 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아버렸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들이 고침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면 왜 고침받는 것을 원치 않겠어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포기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병고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고침받는 거예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 이라 말한 것처럼 거기서 죄를 말했잖아요. 그죠? 영적인 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함을 하는 말 영적으로 병에 걸렸어요. 영적으로 병에 걸려서 교만하고 영적으로 병에 걸려서 음란하고 영적으로 병에 걸려서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병이에요. 이것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병인데 이 병에서 주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시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귀로는 둔하게 됐습니다. 눈은 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정말로 깨달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정말로 내가 변화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아니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분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돈이요, 명예요, 쾌락이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로 변화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의를 끊고자 원하고 몸부림치지만 마음은 원리로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 불의를 끊지 못하고 신격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돕는 분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제로 불의를 끊고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지만 실제로 불의를 끊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끊을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끊을 마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끊을 마음 자체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 완악함에 대해서, 이 강팍함에 대해서, 이 악의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유혹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유혹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아요. 거짓것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 뜻대로 자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아 여러분 성경의 구원론에 대해서 얼마나 명백하게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자꾸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과 너무나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믿음은 구원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은 상급을 행함으로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큰 죄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게 왜 이렇게 퍼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십니까? 그거는 분별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지적인 부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불의를 사랑한 것입니다. 대다수 신학자들이 여러분 외국에 유학 가고 무슨 대학 교수가 되겠다 그러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거가 안 됐어요. 불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이 마음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곡돼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목회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신학을 갖지만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고 책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미혹이어버리는 거예요. 거짓 것을 자꾸 믿게 되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자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없어하고 그래서 이 비진리가 지금은 교회 안에서 진리처럼 돼버렸어요. 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메시지가 이렇게 흐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우리 신학자 집단이 우리 목회자 집단이 우리 기독교인 집단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고 있는가. 단순히 신자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불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믿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성경과 거스르게 해석하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 있으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첫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말이 되는 것이지 당연히 어떻게 하나는 취해버리고 하나는 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렇다는 허튼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무지와 혼돈과 착각이 왔습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위에 임해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시대의 교회 위에 임해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시대의 교회에 임해있어요. 우리들은 아 무슨 소린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있다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반응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했으면 안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몰라도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방 나라를 침대하니라 항상 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하면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관해서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 목사님이 번역한 토마스 주남의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오해도 많이 받지만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9.5%밖에 없다. 조영기 목사님이 번역한 그 책에 보게 되면 토마스 주남이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불순종한 모든 기독교인들 매번 나와요. 불순종한 모든 기독교인들 지옥에 던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들 기독교인들 중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기독교인들 중에 주일 낮예배만 달랑 나오는 사람들 돈이 아까워서 십일조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두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일 낮예배 신자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주일 낮예배만 오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에 관한 사람이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일 낮예배만 온다. 불가능합니다. 진짜 회개했으면 주일 낮예배만 오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요
죄를 안 내다보는 건 불가능하게 되어있어요. 진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11조 안 하는 건 불가능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보십시오.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요. 11조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 11조가 아까워서 못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정말 깨달아졌는데, 그게 정말 믿어지는데 11조가 아깝다. 뭘 깨달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그건 머리예요. 머리. 실제 영으로는 아무것도 안 깨달은 거예요. 실제 영으로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어서 구원해 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영으로 믿어서 구원해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미지근하게 신앙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내 입에서 토하여 내 집이라 그랬어요. 미지근하게 신앙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근데 돈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쾌락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론에 대한 재정비가 있어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마태복음 13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한번 펼쳐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시원한 대답을 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무리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한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허락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허락되었다, 허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여기 똑같이 나와서 이걸 듣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가 다 깨닫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하늘에서 허락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허락이 된 사람이다, 뭐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이해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럼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고 멸망 같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죠. 여러분 자신은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된 사람 같습니까? 안 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허락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으세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의 원인을 제공했는데요. 15절 말씀해 보면 나오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두 번째는 귀는 둔하게 듣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세 번째는 눈은 감았으니,
그러면 이 세 번째 중에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도 이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침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아도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 천국의 비밀을 알아도 회개를 안 해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도 회개를 안 하면 죄가 갑자기 됩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죄지만 알고도 예비치 않은 것은 갑절로 맞게 되죠. 그죠? 더 많이 맞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만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한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심판을 받아도 덜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지옥을 가더라도 덜 좀 덜한 지옥으로 가게 한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무슨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로 믿음이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불의를 좋아하느냐 진리를 좋아하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죄를 정말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런 소원이 내 속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그 사람에게 알려지지도 않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늘 그 말씀이 튕겨나오고 깨달아지질 않고요.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지만 고칠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목상의 신자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유가 있다.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도 이유가 있고요. 미혹되는 자들에게도 이유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존 스토트가 쓴 복음 정말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는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요약할 수도 있는 내용 같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진리를 믿는 것의 반대가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진리가 도덕적 함축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악이다. 이 전체 과정은 엄격히 논리적이다. 첫째로 그들은 불의를 좋아한다. 혹은 그들은 의도적으로 죄성을 선택한다. 이게 근본이에요. 멸망하게 되는. 불의를 좋아한다. 둘째로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할 것을 거부한다. 불의하고 진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면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죠. 셋째로 사탄이 개입하여 그들을 미혹시킨다. 넷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스스로 선택한 거짓에 버려두심으로 그들에게 유혹이 역사하게 하신다. 다섯째로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다. 이는 지극히 엄숙한 가르침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것은 악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진리를 거부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며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에 의해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 속임수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일한 길은 선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뭐가 드러나 있냐 그러면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은요 예정의 원리가 드러나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 예정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만세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도록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시켰는지 그런 원리가 드러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께서 그냥 추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알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완악해져가지고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둔하게 들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의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유혹이 역사하게 하실 것이다. 유혹이 역사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다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미혹되는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혹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미혹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미혹된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미혹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미혹되는 자들은 왜 미혹이 되느냐?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미혹됩니다. 악 때문에 미혹이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느냐? 반대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은사를 굉장히 구해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고 책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분별력들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또 말씀의 계시들이 임하고 실제로 말씀이 저에게 막 이렇게 임하고 그래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설교로 준비하고 거의 제가 하는 설교들이 거의 한 90% 이상 한 90% 이상 정도는 그냥 받아서 하는 설교예요. 원고를 갖고 있지만 이 근본 내용 자체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설교 한 편이랑 임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뼈를 뭐 살을 좀 붙이고 그래서 설교하는 살을 붙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책 읽은 내용도 좀 거의 관계된 내용은 이렇게 첨가시키고 그래서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근본 메시지 자체는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한 것처럼 그런 걸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요, 나는 워낙 진리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규명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다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서 써보니까요, 안 그렇대요. 선지자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극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극적으로 은혜를 받고 극적으로 변화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재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표시합니다. 적대감을 표시합니다. 그걸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극적으로 은혜를 받고 막 180도로 변화가 되고 왜 어떤 사람들은 내 설교에 대해서 저렇게 무반응하고 내 설교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적이고 적대적인가? 그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압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만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TV를 봐도 관심 있는 프로만 보잖아요. 관심 없는 프로 틀어놔보세요. 아빠는 스포츠 보려고 그러고 아이들은 만화하는 거 프로그램 보려고 그러고 엄마는 연속극 보려고 그러고 그죠? 그래 이제 채널 쟁탈전을 벌이다가 아이들이 이겼다 그러면 어른이 거기서 같이 만화 보고 있습니까? 재미없으니까. 아빠가 이겼다 그러면 아이들이 같이 스포츠 보고 있습니까? 재미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방에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라고 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봤더니요, 진리에 대해서 굶주려 있었던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성경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왜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왜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자기 영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정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일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든 것처럼 빨아들게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왔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돈 버는 것에만 관심, 교회에 나오는 것 뿐이지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쾌락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진리를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듣잖아요. 그러면 이걸 견뎌내지를 못해요. 관심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설교하면서 재밌는 얘기나 해주지. 아, 설교나 좀 짧게 하거나 뭐 시사성 있는 얘기를 좀 하거나 그러고 빨리빨리 이렇게 끝내주지. 와보니까는 자기가 전혀 관심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관심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뎌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봤습니다. 사랑 여러분,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얘기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실패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제가 아주 요약을 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집회 내내 그럴 겁니다. 다음 주에 짧게 설교하기 위해서 집회 내내 그럴 것인데 여기 보니까는 뭐라 그러나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저희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다. 진짜 원하는 건 배예요. 배를 채우는 거죠.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 자기가 진짜 뭐에 대해서 배고파했든지 돈에 대해서 배고파했든지 명예에 대해서 배고파했든지 쾌락에 대해서 배고파했든지 세상에 무엇에 대해서 배고파했든지 결국 그 사람은 자기의 배를 섬기게 되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는다. 믿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음을 완화하다 그러는 거죠. 그 마음을 강팍하다 그러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가급적 여러분들 다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하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살인죄도 있는데 가늠죄도 있고 도적죄라는 죄도 있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 중에 죄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왜 성령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큰 죄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그것은요. 히브리서 3장 13절인가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12절이네요. 12절에 보면 누가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않는 마음을 뭐라 그랬어요? 악심이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믿지 않냐는 마음을 악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것이다.
믿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는요, 지적인 게 아니고 도덕적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듣는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눈이 열립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귀가 열립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이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고쳐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마음이 완하게 집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마음이 완하게 돼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가 어두워져 버리고 진리를 들으면 그거를 대적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가 되는 이유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에요. 그거는 도적질하는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지금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앉아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난 예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의 노가 격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막 활활 타올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그러면, 히브리서 3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전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기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않으셨던 자기가 아니냐? 이러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두 번 걸쳐서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들을 때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강팍한 마음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킵니다.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도적질죄보다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듣는 것이에요. 강팍한 마음으로 듣는 것은, 여기 강팍한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에 대한 미련이 있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를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 생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완악한 사람들이. 왜 믿음이 쉬운 예를 들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남편들 중에 이제 부인 따라서 교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듣는 게 아니고 그죠? 나는 그냥 죄를 안 내버려먹고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마시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던 나는 교회 나가주는 거로 족한 줄 알아라. 이런 것이 강팍한 예의 극단적인 예죠. 말씀은 들으러 나왔는데 예배는 들으러 나왔는데 말씀에 복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죄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죄를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한 군데 성경 구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게 나오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성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불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도 그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람의 말로 느껴져요. 그 사람의 말로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편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매일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그 칼을 가리시며 그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면은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어느 날 그 칼을 휘두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어느 날 그 활시위를 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어제도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다가 휘두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이 불의를 좋아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분하게 됐고 눈을 감고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10년, 20년, 30년 주다가 칼을 휘두른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하나님의 활시 위에서 활이 날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숨이 걷어가지고 교통사고든지 암이든지 목숨이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모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날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날마다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진리인데 제가 오늘 설명이 잘 안됩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혈하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설교 시간에 좋은 것은 여러분 반드시 얘기하세요. 반드시 고치세요. 설교 시간에 좋은 거,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 텔레비 앞에서만큼도 예절을 갖추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테레비 프로조차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보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연속곡 길다고 수정 부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영화 길다고 막 그냥 투절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자연계에 우연이 없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미혹을 받아 거짓 것을 믿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우연히 회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우연히 참된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어떤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거짓 것을 믿게 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배후 원인에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에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저 우연히 반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다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관심이 가진 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관심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술로 속임에 녹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을 받고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해서 보면 옥토밭에 뿌리 온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자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우리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늘 나라의 비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늘 나라의 비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주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미혹이 역사하게 되는지, 어떻게 또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셨을 것인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던 자라면 이 시간에 불의를 좋아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러분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근본적인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리트리켜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불의를 좋아한 모든 죄를 회개